183 미만인 사람은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냥 부끄러워요. 아, 자기 노름 키가 땅구멍 안에서 참 부럽습니다. 제가 키가 크잖아요. 제 키가 183인데, 사실 183이면은 어디 가서 작은 키는 아니란 말이야. 여기 큰 키지, 큰 키. 남자치고도 이제 평균 키 이상이고. 그리고 키가 크면은 키가 커지는 만큼 머리가 커지거든요? 나쁜 말로 대가리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이즈가 되게 커져. 그리고 이게 불편해요, 생각보다. 삶을 사는데. 이게, 아, 물론 이거를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존나 기만이고. 막 그래 보이겠지. 근데, 잘 들어봐. 나는 키가 183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에 183 미만인 사람은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네 키 커봤어? 맞잖아. 난 키가 작아봤어. 사람이 갑자기 막 20cm가 뚝 하고 크는 건 아니잖아. 어? 야, 내가 전날에 163이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183이 됐어. 그러지 않잖아. 나는 키가 작은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와 봤잖아. 키가 작아 본 사람이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183은 아니었을 거냐. 그래서 할수 있는 얘기지. 키가 작은 게 생각보다 좋다. 자, 이거는 그래. 내가 183이니까 한번 토론을 해야겠어. 키가 작은 사람이 한명 있어야 돼. 내가 키 얘기를 하려면은 큰 키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치즈니게이터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본지는 유튜브고요. 포켓몬고라고, 너 아직도 그 게임 하고 있니? 라는 그 게임의 주인공, 포켓몬고 방송인으로서 지금 유튜브랑 치즈니게이터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167이요, 딱. 제가 정말 알맞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자, 먼저 큰 키의 주장 먼저 듣고 가시겠습니다. 키가 커서 안 좋은 점. 최신식 건물에는 상관이 없지만, 좀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그런 건물에서 천장이 보통 엄청 낮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80 이상은 거기서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 데다가 그거를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박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박아본 사람은 아는데 진짜 이 머리가 뚫릴 것 같은 기분? 그리고 그거에 이제 추가적으로 쪽팔려요. 아, 이렇게 박으면 쪽팔린다 이거죠? 창피해서 죽어요, 이거. 근데 여기서 살짝 빠르게 반론 들어가보자면, 키가 크면 박으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키가 작으면 그냥 부끄러워요. 어디 놀러 가고 막, 어디 뭐 고깃집 가고 막, 다 쓰러져가는 폐가 들어가고 막, 거기서 한번 박아야지, 아, 부끄럽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네 집 앞에 있는 마트, 아니면 그냥 롯데월드 막 이런 데 사람들 많은데 쫙 가면, 나머지 사람들 다 180이 막 이러는데, 막 혼자 160막 이래봐. 걸어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창피하고 들어간다. 아, 키가 작으면 그냥 창피하다. 아, 그러면 다른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큰 키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키가 크면은 어쩔 수 없이 팔 다리가 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키가 크면은 팔 다리가 길어지지만 동시에 머리도 같이 커지면서 부위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두면은 되게 크거든요, 사실. 아, 근데 여기로 또 반론 해보자면, 일단 키 크면 뭐 머리 크다? 이해해요. 근데 키 작다고 머리가 작은 건 아니에요. 예, 또이키 작으면서 머리도 크는 그 드워프족들이 유명히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뭐 아이돌 모델 막 이러는데, 그것도 그냥 지금 막 검색해서 막 밀어넣는 패션쇼 막 이런 거딱 검색해보면 그냥 거의 다 여자들도 180이 넘어. 아니, 그 여름철에 길 돌아다니다가 소나무 잎에 머리 이렇게 탁 찔리면은 머리에 밤송이 꽂힌 거 같거든요? 존나 따가워요. 그것도 너무 싫증이 나고, 키가 크다고 다리는 길어지는데 허리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사면은 허리가 맨날 주먹 3개는 들어가. 허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32 사이즈를 입거든요, 바지를. 근데 그게 길이 때문에 그걸 입는 건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하는 힌트가 나는 키 크고 몸매까지 좋다 이 얘기하는 아니, 거 아니, 맞죠? 아니요. 진짜로 이해한 거지? 아, 그런 얘기가 기만 치고 뛰어야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닌데. 아니, 기만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윗공기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윗공기도 똑같아요. 제가 70일 때도 그렇고, 60일 때도 그렇고, 그 60cm의 공기, 70cm의 공기, 80cm의 공기 다 맡아봤는데, 공기 똑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키가 작은 게 부러운 이유. 버스를 많이 탑니다.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83이다 보니까, 제 머리가 손잡이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머리를 칠때그 기분 나쁨이,
이제는 좀 실증이 날 정도고. 그리고 손잡이 그딴 거 아무 쓸모 없어. 손잡이 잡는 것보다 그냥 그 위에 봉이 있죠, 그 봉 잡는 게 훨씬 나아요. 괜히 애매하게 손잡이 잡으면요, 잡는 이만 못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가 너무 낮으니까 이걸 잡는 것보다 그냥 이 봉을 잡는 게 나아요. 근데 일단 그러면 이번엔 출근길 같은 예시를 들게요. 일단 이게 키가 크면 그 위쪽에 일단 머리가 있잖아요. 키가 작으면 어떠냐면 그 사람들 막 2호선 아침에 그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와 온갖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아저씨들 와이셔츠에서 그냥 짝짝내가지. 그리고 그 여성분들 머리에서는 그 향수 진짜 디퓨저 개시게 해가지고 뭐가 으질으질하지? 근데 그게 그 위에 있는 공기를 맡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그 등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냄새를 다 맡아. 아 진짜 이거 막 후끈후끈해요. 거기다가 막 그 땀 때문에 어우 장난 아닙니다. 이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키가 작으면 그 출근길? 키 큰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잤는데 불편하다? 아니, 키 작은 사람들은 막 벌서듯이 가요. 막 팔을 번쩍 들고 막 서유 서유 하면서 그냥 간다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좀 맞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막 구부정하게 앉아가지고 사람들 등 얼굴 코 받고 딱 그냥 아 이분은 괜찮고 있는지라 이거 한번 음미하시면서 가면 하루만에 그 생각 사라지. 어 듣고 보니까 너무 맞는 말인데? 이건 내가 반박을 못하겠네. 아 이게 그냥 이 토론 자체가 진짜 밸런스가 안 맞다니까요. 이거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거기에 비하면 한 100만 분의 1 정도 난이도가 아닌가. 아 심지어 이 채팅창에 너무 공감되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한때 서울 살아봤어서 알거든요. 네 서울 지하철은 낑기면은 진짜 그냥 완전 찜통이잖아요. 그냥 거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정도잖아요. 근데 채팅창에서 에어컨 바람도 키 큰 사람만 쌤. 근데 이건 맞아. 나는 키가 커가지고 항상 그렇게 낑겨있는 지하철로 바람이 항상 내 머리에 닿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 머리에 닿은 거면은 그 아랫사람들은 그 공기를 아예 못 맞는 거 아니야. 아 뭐 더 주장할 거 있어요? 이제 사실 거의 원사이드 게임이 돼버린 거 같은데 어디 한번 더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말문이 막혀버리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쓸데없는 말을 꺼냈네요. 그래 키가 크면 뭐가 안 좋을까. 죄송합니다. 뭐가 좋을까? 아이, 궁금합니다. 그냥 참고 살겠습니다 제가. 아니 뭘 참아. 참는 것도 없는데. 그 이제 사소한 불편함은 진짜 사소한 거였어. 그래요. 아 이게 그냥 다르다니까 이게. 아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냥 유전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아 이게 키 크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의 토론 결론 키 크면 좋다. 예 좋죠. 아 근데 끝까지 가면은 키가 작은 게 사실 또 이게 또 TMI긴 한데 과학적으로 키가 작으면 수명이 더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멋있게 키 크고 화려하게 짧게 살고 싶다면 괜찮지만 자기가 키도 작고 좀 추하게 구질구질 끝까지 늙게라도 살아남고 싶으면 키 작은 게 이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토론 결과 키 큰 사람 패. 예 아 상처품 일생인데요 이거. 상처품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예 그쵸. 아 이 토론 이겼다 뭐 할 건데. 아니 뭐 그래도 이제 또 식견을 넓힌 거니까. 네, 제가 괜한 주제로 불러가지고 괜히 상처만 주고. 아닙니다. 이게 또 근데 길게 봐서 결국에 청원님한테 참 도움이 됐어. 아니 나중에 청원님이 결혼을 할 때 막 장인 어른이 키가 한 160이야 아니 진짜 청원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 장인 어른 키가 땅구멍 안에서 참 부럽습니다 이랬으면 그냥 빵 일어나는 건데 이거 막았어.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닌가? 아, 칭찬인데 왜? 순수하게 그냥 아 키가 작아서 너무 부럽네요 이 말을 할 뻔한 거 저희가 막은 겁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키가 190이면은 진짜 한 70 정도 그냥 부러워했을 듯. 좀 애매하게 큰 83이라서 아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 190 이상은 그럴 수 있는 게 이거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얘긴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키가 181이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엄청 올려다 봤는데 그러면 190 한 후반 정도 됐었던 선생님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얘기하시길 옷 살 때가 진짜 거지 같대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옷 살 때가 정말 거지 같아서 그냥 옷을 좀 꾸며 입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바지 같은 거 살 때 그분은 청바지 하나 살래도 항상 주문 제작으로 산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쵸 한국인은 좀 그게 힘드니까 사이즈가 없어서
심지어 엄청 마른 선생님이어가지고 키는 엄청 큰데 엄청 마르니까 해외에서 막 맞는 사이즈를 시켜도 허리가 그냥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옷 살 때마다 청바지 하나 사는데 주문 제작으로 사고. 아 근데 키가 작으면은 옷을 그냥 수선하면 되잖아요, 큰 걸 사가지고. 근데 그 주문 제작은요 가격대가 달라요. 청바지 하나에 3만원이라고 쳐? 뭐 수선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한 만원? 만원도 안 될걸? 제가 알기로는. 근데 주문 제작하면은 최소 10만원이래 왜냐면 손도 많이 들어가, 그 사이즈를 또 다시 제작을 해야 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옷을 아예 못 사니까 그런 데서 불편함이 엄청 크대요. 뭐 아무튼 내가 만약에 키가 한190 후반이었으면은 아마 작은 키를 좀 더 부러워하고 이 토론을 이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작은 키가 아니라 평균 키를 부러워했겠다. 아 평균 키를 정정드립니다. 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작은 키는 무조건 손해야. 그냥 이득 보는 순간이 어느 정도냐, 그냥 뭐 군대를 공익으로 빠질 정도. 근데 그건 이득이 아니에요. 그건 상처뿐인 이득이야. 그렇구나. 그냥 군대 갔다 오고 말지. 아 뭐 저도 공익으로 빠질 만큼 키가 작은 건 아니라. 중간 지점이 돈티키에서 만나시죠. 아아 그러니까 저게 딱 평균 그건데 딱 그 174? 그게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키가 딱 그렇게 됐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174에서 7 더하면 181이고 7 빼면 167이니까 얼추 그 사이 맞긴 한. 맞네. 그러네. 진짜 딱 중간이네. 예. 아 요즘 53 평균 키라고 하더라고요. 고티님은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없으세요? 주변에 막 키 큰 애가 막 어 귀엽다 막 둥가둥가 해줘. 별로 아닌데 제가 올라탔죠. 그 아 올라탔다. 누누와 밀런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겨울만 되면 바로 그냥 좀 덩치 큰 그런 애 하나 잡고 올라타가지고 목마탄 다음에 눈덩이 던지면서 그랬죠. 아니 누누와 릴런프 씨? 아 이거 개꿀잼이에요 이거. 본인이 누누하고 이제 밑에 있는 애가 릴런프 해가지고 아니 진짜 개웃기네. 아니 뭐 거인 뒤에 올라탔냐고. 아 은근 재밌는데. 근데 뭐 그것도 초등학생 때나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도 키가 작아도 어느 정도 무거우니까 이 목마 타면 애들이 목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그냥 오브바 정도로만. 내가 이 토론 자체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존나 기만이에요. 그 제가 항상 또래보다 10cm는 컸어가지고 난 항상 그 있잖아요 원래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애들 항상 키순으로 이렇게 번호 지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초등학교 때? 줄 세우면은 무조건 키순으로 세우고. 근데 전 항상 뒷줄이었거든요, 맨 뒤에. 제가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작은 애가 부러웠거든요. 아 앞줄을 안 쓰니까 부럽다? 그런 것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가지고 앞줄이 안 되는 애들은 항상 부럽고. 왜냐면 제가 앞으로 가면은 뒤에 있는 애들이 아무도 못 보니까. 나보다 큰 애가 없어서 앞에 앉으면은 뒤에 애들이 절대 못 보거든요 칠판을. 그리스 로마 신화였나? 그 침대에 눕히고 싶네. 저거 뭔 얘기냐면 그 지나가는데 그 문을 딱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키가 작으면 몸을 스트레치 해가지고 강제로 늘려서 맞게 하고. 아하. 키가 크면 그냥 발을 잘라가지고. 아하. 그래서 키를 맞추는 그런 침대거든요 이게. 아이 나오네.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 예예예. 예. 죄송합니다. 아이 구글에 치니까 바로 잘려봐야지. 알지. 아,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 유명한 그런 2000년짜리 SF 소설이니까.